대만의 한 예능에서 가슴을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를 맞춰보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4명의 여성 참가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중 3명은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한 명이 수술을 한 여성입니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망토로 자신의 몸을 가린 채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검은색 망토로 몸을 가린 채 팔만 드러내 팔을 보고 가슴 크기를 유추해봅니다. 한 여성 참가자의 망토 안에 마이크가 튀어나오자 태국에 와버린 줄 알았네라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 각각 4명의 참가자들은 한쪽 팔을 드러냅니다. 모두 한쪽 팔을 드러내고는 1번 참가자부터 4번 참가자까지 각자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공개합니다. 신체 사이즈를 모두 공개한 뒤 MC는 전문의에게 팔 두께와 가슴 크기에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전문의는 사실 결정적인 관계는 없다며 여성들의 가슴은 지방과 젖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팔도 두꺼울 경우가 있고 가슴 대부분이 젖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 비율이 낮고 팔도 두껍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난 뒤 남성 게스트는 여성들을 감싸고 있던 망토를 벗겨냅니다. 망토를 벗은 여성들을 본 뒤 게스트들은 과거에 어떤 분이 가슴에 수술을 했는지 예측해봅니다. 이어 각 참가자들에게 가슴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 1번 참가자는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30분간 가슴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2번 참가자는 가슴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던지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3번 참가자는 매주 안마를 받는다고 합니다. 4번 참가자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가슴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어 가슴 때문에 가장 짜증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남성에게 놀림 받는 거요. 저렇게 큰데 성형했을 거라고 듣는 것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참가자들에게 바닥 닦기를 시키며 걸레질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차례대로 바닥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함께한 게스트들의 투표를 받은 뒤 4명의 참가자 중 가슴 수술을 한 여성이 일어섭니다. 수술을 한 여성은 1번 참가자였습니다. 이어 1번 참가자는 수술 전 자신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MC는 현대 과학기술 덕분에 예뻐지는데 너무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라며 마무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